오늘은 돌아가는 동부 유럽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동부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소련에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유럽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 과거에는 소련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유럽 유니온, 유럽 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면은 유럽 내에 어디든지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러 나라로 가서 거기에 말하자면 이민과 같이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자기 나라 본국의 경제 형편이 좀 좋아지고 안정된 상태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차드 파티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차드 파티코, 이 사람 슬로바키아 사람입니다. 동부 유럽에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1992년에 다른 유럽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는 그때 하이스쿨 스터디 아브로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이스쿨 스터디 아브로드 프로그램,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년이나 2년 동안 외국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본국에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미국에 앉아서 22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월스트리트에 진출해서 월스트리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에 슬로바키아 그 자기 본국에서 자기 본국에 있는 인베스먼트 뱅크 투자은행에서 어떤 투자은행에서 초청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로바키아에서 투자은행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미국의 재정 세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정을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슬로바키아에 돌아가서 슬로바키아의 투자은행에서 많은 공헌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에서 2015년까지 동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유럽의 다른 나라 또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에 동부 유럽에 있는 사람 중 1800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에 해당됩니다. 동부 유럽에 있는 옛날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에서 인구의 6%가 전부 이민으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는 이 이민 수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가는 이민 수가 이 통계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옛날엔 그 가령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민국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그 통계가 다 남아 있지만은 지금 유럽에서는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통계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는 한 예를 들자면 영국으로 가는 이민 수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는 매년 3만 명 정도가 동부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는데 2016년 현재로는 2016년 한해 동안에는 5천 명밖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분지 1로 줄었습니다. 6분지 1로 줄었습니다. 그왜 그렇게 줄었느냐고 하자면은 지금 동유럽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어서 실직률이 가령 루마니아에 볼것 같으면은 실직률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크 리퍼블릭을 보면은 실직률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직장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 볼것 같으면 생산업자들의 73%가 자기 공장에 노동자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곤란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봉급이 작년보다도 5%가 체크 리퍼블릭 표준으로는 체크 리퍼블릭에서는 봉급이 작년보다 금년에 5%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에서는 작년보다 금년에 15%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은 올라가고 직장은 얼마든지 있고 또 세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인컴 택스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리아의 형편을 보면은 거기에는 인컴 택스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컴 텍스가 헐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좋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택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 프레그는 체크 리퍼블릭의 수도인데, 이 체크 리퍼블릭의 수도인 프라그와 두블린의 집값을 비교해 보면은 프레그의 집값이 반값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런던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런던보다는 7분지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집값이 헐습니다. 또 기타 생활비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부 유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밀로스 휴세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10년에 슬로바키아에서 아이르랜드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이민 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자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이르랜드에 가서 웨어하우스 직업을 구했습니다. 웨어하우스는 공장이란 말인데, 창고란 말인데, 창고 안에서 일하는 그러한 직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있으면서 좀 정신을 차려서 좋은 직업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의 상세한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로지스틱스 직업을 구했다가, 또 그 다음엔 마케팅 직업을 구했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슬로바키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창문 제조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에 가서 5년 동안 살았지만은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윈도 생산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좀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은 따지고 보면 미국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미국 사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순수한 미국 사람이라고 할 때면 미국의 토종 인디안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 제일 먼저 이민을 와서 살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 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전부 와서 살기 때문에 미국 민족이라는 건 없고 그냥 미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관계를 많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족 때문에 본국에 돌아간다든지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본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타마스 멜리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타마스 멜리스코, 이 사람도
슬로바키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기저기에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가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2015년에 이 은행을 그만두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부동산 자문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문 회사. 그동안의 유럽에서 여러 그 경험, 유럽에서 받은 교육과 직장에서 경험한 여러 경험을 자기 본국에 가지고 와서 본국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본국을 슬로바키아를 좀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국심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또 애국심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막내 아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지금 한 50 되는데 나이가 한 50 되는데 이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한국 사람 친구가 별로였고 전부 백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을 안 합니다. 영어밖에 못 합니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해 가지고는 IBM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로스쿨로 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걸 법률 전문 대학원이라고 그러는데 법률 전문 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특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컴퓨터 특허 변호사는 아주 드뭅니다. 공과대학 나와서 로스쿨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이 전년 분야도 다르고 공과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얼마든지 있는데 또 로스쿨 가가지고 3년씩이나 그것도 전년 방향이 다른 공과대학 해가지고 법률 공부하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 없습니다. 차라리 공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으면 했지 로스쿨은 별로 안 갑니다. 근데 지금 미국 형편이 산업이 자꾸 발전이 되는데 지금은 산업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모든 산업 제품에 컴퓨터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업에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연구원들이 뭐를 하나 연구를 해내면은 그것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카피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이 필요하면은 이 등록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 기술을 사야 됩니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 변호사가 지금 많이 필요한데, 특히 특허 변호사 중에서도 컴퓨터 특허 변호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외에는 화학 화학 특허 변호사가 많이 쓰입니다. 그건 제약 회사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 약품들이 많이 발명되어서 자꾸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학 특허 변호사, 컴퓨터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도 아주 그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주 취직하기도 쉽고 또 수입도 좋은 그러한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로스쿨을 졸업하니까 취직이 당장 있었습니다. 연방정부의 특허청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하다 보니까 그 워싱턴 DC에는 변호사들만을 위한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그 직업소개소에는 이제 워싱턴 DC 부근에 있는 변호사들 이름이 다 그 있고, 연락, 전화번호, 주소,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전부 그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 소개소에서 그 어떤 로펌에서 자리가 있는데 그 로펌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 그 봉급을 얼마 준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받는 봉급보다도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봉급을 많이 주니까 특허청을 그만두고 그 로펌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큰 로펌으로 워싱턴 DC에서 제일 큰 로펌으로 갔다가 또 그거보다 조금 작은 로펌이지만은 거기에서는 파트너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책임이 있는 그러한 직책을 준다고 해서 그 봉급은 꼭 갔고 그걸 또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처음 자기가 갔던 그 로펌에서 파트너를 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파트너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중에 한국에 있는 삼성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컴퓨터 그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특허 변호사를 다리고 간다고 그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에서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없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어를 할 수 그 영어밖에 못하고 한국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하는 말이 even better라고 차라리 그 한국말 못하는 것이 더 좋다고 삼성에 가도 일하는 게 전부 영어로 하는 건데 한국에서 연구해낸 것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한마디도 필요 없고 전부 영어로 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하니까 영어는 더 잘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우연히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을 만나서 그래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자기 장인이 그러니까 자기 처가 우리의 아들 처가 우리 며느리가 그래 이제 한국에 삼성에서 자꾸 오라고 하는데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삼성에 나오는 건 좋지만은 미국에서 그냥 로스쿨 나와가지고 몇 년 경험도 없이 오기보다는 미국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한국에 나와야 한국 로펌에도 그 도움이 되고 그 좋다고 경험을 더 쌓아서 나오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 10년 경험을 쌓고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2년 계약으로 나갔습니다. 2년 계약으로 나가니까 그 한국에서 제일 큰 로펌 김앤드장에서 그래 자기의 로펌으로 오라고 그래가 갈 수가 없다고 2년 계약을 하고 왔고 또 이사 비용도 다 거기에서 대줬고 지금 사는 집도 삼성에서 다 마련해 줘서 그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김앤드장에서 그 모든 비용 다 자기네들이 삼성에다 보상을 해 주겠다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특급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직업소개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삼성에서는 그렇게 많은 특급 변호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직업소개서까지 하진 않고 우연히 이렇게 사람이 하나 생기면은 땡기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2년 후에 보자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삼성에서 일을 하고 2년 후에 이제 그 김앤드장에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때 그 딸이 미국에 갈 때, 한국에 갈 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한 4살, 5살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 이제 아이도 다리고 나가는데 가니까 미국에서는 집이 다 크지만은 한국 집은 다 일반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특급 변호사를 하니까 돈도 얼마 벌고 하니까 이제 집을 좀 큰 걸 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2층이지만은 뒤에서 보면 3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2층이고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이 도로는 조금 높고 그 집 뒤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실이 뒤에는 평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을 다 열면은 평지로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걸 walk out a basement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완전한 3층입니다. 그래서 식구가 세 식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아래층은 지하실은 walk out 지하실은 그건 이제 이 아이 그 플레이룸 놀이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농구대도 있고 또 여러 장난감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한 2살, 3살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매일 그림 한 장씩 그려오는데 그림 그려오는 걸 벽에 전부 다 붙이니까 그게 갤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술관처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룸도 크고 한데 한국에 한 번씩 외가에 가면은 집이 미국 집보다는 아무래도 작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울고 미국 안 간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고 미소 올 마이 프렌드. 이제 지가 미국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보고 싶어서 안 된다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 플레이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들이 이번에 한국에 가도 집을 큰 거를 큰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게 이 플레이룸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잘그 설득을 시켜서 다려오고 왔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 1년에 한 번씩도 오는데 미국에 왔을 때 그래 걔를 보고 그래 한국에 가니까 네 집에 너희 집에 그 플레이룸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스몰 하면서 아주 플레이룸이 있긴 있지만은 아주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한번 내가 여행은 별 하질 않는데 그래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아들이 가 있으니까 한번 또 가봐야 되겠어서 갔더니 그래 한국 표준으로는 상당히 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손녀에게 그래 한국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직 얘가 아직 한국에는 정이 들지가 않아서 거의 우는 목소리로 미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네 살, 다섯 살된 애가 아주 애처롭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적응도 잘안 되고,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 살기가 좋고 하니까, 그래, 미국을, 그래, 좋아하는 그러한 그걸 보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김앤드장으로 가서, 김앤드장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한 번씩 여름에 미국을 오는데 그래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한국에 살아보니 어떠냐고 하니까 그래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미국 특허청에서 일한 그 특허청 경험을 살려서 한국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연구했는 것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해주고 하니까 그 보람을 느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참 의외로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냥 돈은 많이 주지만은 외롭고 별로의 한국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한국 생활에도 상당히 적응이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지는 한국 시민도 아니고 미국 시민이고 한국 국적도 없고 한데 그래도 신체적으로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아마 애정이 붙는 것 같고 또제 말따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여러 가지를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까 나에게는 참으로 이유로 들렸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특허 변호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려면은 사법 고시를 쳐야 되는데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 사법 고시를 칠 수도 없고 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변호사로서 공과대학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변호사는 없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다신 보니까 변리사라는 건 있는데 변리사는 뭐냐고 하면은 공과대학 나와서 한국어 특허청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은 변리사 라이센스 면허증을 주는데 그러니까 특허 관계에 한해서만은 변호사와 똑같은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변리사라는 것이 있고 특허 변호사라는 것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로스쿨이 생겼으니까 공과대학 졸업해가지고 로스쿨 들어가면 이제 특허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특허청 경험과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 경험이 있는 그러한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특허 변호사 중에서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 외에 그냥 몇 사람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유럽 사람들이 자꾸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의 친족 관계도 있고 또 자기의 애국심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마 그 사실은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을 위해서 공헌을 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자꾸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그걸 안보 불안증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보 불안증이 있어서 그래 편안하게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아들도 아마 거기에서 안보 불안증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위험한데 거기에서 안 오고 그렇게 거기에서 버티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말로는 한국에 전쟁 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한국에 사니까 좋다고 good life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중요한 거는 전부 며느리가 다 하고 그냥 지는 직장에 나가서 직책인 일만 하면 그거로서 다 끝이 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 있다가 지와 꽃 같은 미국에서 나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여러 가지 다른 직업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젊은 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지내야 되고 주중에는 직장에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중에 밤중에 만나서 이제 그 뭐 주로 아이스 하키를 한다고 그래요. 아이스 하키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이스크림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자기네들끼리 그런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룹에서 아마 제말다나 굿라이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딸이 지금 그 서울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15살입니다. 10학년인데 그래 그 손녀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한국이 좋으냐고 그러니까 그래 미국은 크고 부자고 미국은 좋긴 하지만은 한국은 I have more fun in Korea. 한국에서 사니까 재미는 더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미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아기자기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넓어서 한 번씩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봐도 시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용건 마치면 그것으로서 헤어지고 아기자기한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좁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지고 또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아기자기한 재미는 한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길로 빠져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